불안하세요? 아니요, 안 불안해요. 네. 믿겠습니다. 굿즈뉴스 구영슬입니다. 저는 지금 꽃중년들의 인생 2회차 현장에 방문해 있는데요. 바로 왼쪽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아주 조용하고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님, 저 늦은 거 아니죠?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. 정말요? 지금 수업 시작한 거예요? 예. 아버님, 근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, 지금? 남성 모야 커트하고 있습니다.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될까요? 54년 66세. 되게 젊어 보이세요. 동안이세요. 아니, 머리는 반대 했는데요. 아예 아닙니다. 좀 늦은 나이에 시작하시다 보면 이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우세요? 네,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미용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기술 배운 거야 힘든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직장 다녔습니다. 두 번째 직업으로 미용사가 좀 돼보려고 하시는 건가요? 예, 네, 그렇죠.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미용 수업 강행군. 가위손이 되리라. 무슨 헤어스타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? 레이어링 커트 약간 스윙 구조. 어머니 잘 잘라주고 계시는 것 같죠? 네. 어떠세요? 좀 배워보시니까. 힘은 근데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제 앞으로 공사할 건데 하고 싶고. 앞으로 이 미용 다 배우시면은 어떻게 좀? 일단은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볼 건데 본사 쪽으로 많이 나갈 것 같아. 나이도 있으니까. 벌써 끝난 거예요? 네. 오, 야. 우리 많이 잘라도요? 네. 언제끼리 다들 좀. 네네네. 전부 다 이제 제2의 뭐 설계를 꾸민다고들 하시고. 연세가 63. 네. 젊은 사람이 한 번 할 때 저는 두 번에 세 번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. 예. 얼마 다르진 않았지만 제가 쫄보라고 심장이 쫄려가지고 거의는 몇 다시 연습해도 안 되는데 뭐 합리해가지고. 네. 잘하셨어요.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꽃중년들의 배움터. 경기도 생활기술학교.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만학도. 그들의 무한도전은 계속됩니다.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교육을 통해 신중년 세대들이 행복한 미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아름다운 인생 2막을 꿈꾸는 중장년을 지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